이제 여기가 철쭉동산으로 돼 있어. 철쭉동산. 철쭉인가 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이로 한 3m 정도 넘게 되는 철쭉들이에요. 엄청납니다. 이런 길이 사이로 쭉 해서 나 있어요. 자, 오늘은 강서구에 있는 봉제산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봉제산 트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봉화가 있던 곳이라 아마 봉제산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어색합니다. 아마 여기는 가정집인 것 같고, 오래됐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나 봐요. 이 길입니다. 가는 길이 있네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초행이라 길을 보고 확인하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게 무슨 새인가요? 새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저쪽으로 다 날아가는데 보이시죠? 수풀이 울창합니다. 진입에서 한 200m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능선길이 나옵니다. 저 앞에 길이 중간에 오다가 한번 끊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어지네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듯 같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 아까 온 곳이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왔다가 요 길이 한번 끊어졌어요. 굉장히 넓고 큽니다. 국기봉도 있고요. 저쪽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요. 쭉 돌아가지고 요 법성사라는 데하고 봉수비하고 여기 국기봉까지 쭉다 돌면은 3시간 코스입니다. 한총 7km 정도 되네요. 예, 봉수대까지는 한 9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가나 봅니다. 봉제산 둘레길 중에 지금 넓은 언덕이 나왔어요, 여기. 사색하기 좋은 길돼 있고, KC대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상합니다. 여름길이라 아주 좁습니다.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제 봉수대까지는 한 560m. 철쭉동산이 있는데 670m 정도 떨어졌네요. 이 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컷길, 한컷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단조롭고 높지는 않고요. 근데 울창한 숲을 사이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수가 굉장히 덥습니다. 덥지가 않네. 봉수대까지는 한 380m.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데 봉제산 둘레길은 오른쪽으로 돼 있네. 봉수대 방향으로 조금 오니까 여기 운동하는데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가파르거나 급경사가 있거나 돌계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진짜 둘레길이네, 둘레길. 여기도 넓은 곳이나요? 이렇게 능선길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여기 봉수대가 한 80m라 그랬으니까 아마 바로 앞에 저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봉수대 근처에 왔고요. 봉수대가 큰 탑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 흔적만 남은 있네, 여기에. 봉제산이다. 이 봉수대로 되어 있고 이곳은 백제 상고 시대부터 봉화를 올리던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봉수대에서 좀 내려오니까 이렇게 넓은
운동하는 곳이 나오네요. 이게 그냥 산책길인데 봉제산 봉인가요? 장기동호회는 봉제산 장기동호회. 이제 여기가 철쭉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철쭉동산. 철쭉인가봐요 안에. 이렇게 또 사이로 쭉 들어가서 이게 아마 철쭉인가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이로 한 3m 정도 넘게 되는 철쭉들이에요. 엄청납니다. 이 길은 사람들 소리 나는데 여기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화장실에 내려갔더만은 여기 배드민턴장인가봐요. 굉장히 넓네요. 저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찰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둘기가 있는데 검은 비둘기 3마리하고 흰 비둘기 1마리 그렇게 앉아 있네요. 여기 바둑동호에 그 사이로 길이 있어요. 이 바둑판이네 여기에. 아, 여기 바둑동호회도 있고요. 아, 사찰 맞네요. 뭔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봉제산 법성사에 와 있습니다. 전통 사찰로 되어 있고 대웅전이 보이고 왼쪽에 극락보전, 오른쪽에 산신각하고 관음상이 있네요. 저는 봉제산 봉수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법성사를 봤고요. 다시 올라가서 건너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내려갔다가 법성사 길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이쪽 산마루 공원이라는 곳이 또 정상에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의 정상이에요. 물론 높지는 않지만 산마루 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 공원을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담하게 다듬어 놨네요. 정원이 되어 있고 꽃이 있고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산마루 공원이고 끝부분에 오니까 또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마루 공원.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데 저기 쉼터도 있고요. 운동하는 기구들 다 있습니다. 대학에서 법성사 그리고 철쭉공원하고 봉수대 산마루 공원까지 쭉 보고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이쪽에 그냥 내려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최대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봉수대가 아까 정상이었나봐요. 계속 내려가는 거 보면은 법성사 갈 때도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이 길도 계속 화산길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 아마 둘레길의 끝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렇게 가운데는 길이 없고요. 양쪽으로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길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데크길이 되어 있고요. 산의 산세가 계속해서 지적입니다. 해는 이미 수산에 졌습니다. 자, 이쪽은 대일고등학교 가는 길이고요. 저 앞에 여기 보시면 넓은 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턴해서 KC대학교 쪽으로 다시 빠져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둘레길 코스가 한 6km, 7km 정도 될 듯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한 번 더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 될 듯 합니다. 지금은 왔던 길 되돌아가는 코스고요. 산마루 공원하고 철쭉 공원을 지나서 지금 봉수대 있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높네요. 봉수대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높네요. 아마 봉수대 있는 곳이 이 봉제산의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앞에 저기 비스 같은 거 하나 서 있죠. 저것이 옛날에 봉수대가 서 있던 곳이고요. 이 위치, 이 지점이 지금 가장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철탑도 있고요. 봉수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 삼고시대부터 봉화를 올린 곳이다 돼 있고,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삼각지점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있죠. 뭐 국토지리정보원장 돼 있고 2007년 봉구돼 있는데 아마 이쪽이 위치를 점검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각점이 딱 돼 있어요 여기. 그리고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이 소나무가 있는 곳, 이곳이 가장 높은 봉제산의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KC대학교 전망 좋은 카페라는 곳이 있는 길 쪽으로 이제 쭉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이쪽에 대학교 카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니치는 여기네요. 여기. 오늘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해서 이쪽으로 해서 법성사하고 쭉 다 들렸죠. 내려갔다가 다시 봉수대 쪽으로 내려갔다가 체력단련대 내려갔다가 배드민턴장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봉제산에서 KC대학교 뒤쪽에 전망 좋은 카페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곳이 나왔습니다. 전망 좋은 카페라고 바로 아마 편의점 오른쪽에 있는 이곳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등서초등학교네요. 헨리치 등서초등학교 길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하곡동과 등촌동에 걸쳐있는 봉제산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심 속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제산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봉제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매봉산이나 정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던 곳입니다. 법성사와 함께 둘레길을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